조심조심 어? 근데 밥도 못 먹어. 엊그제 바꿨는데 깨졌어. 근데 밥도 못 먹어. 너무 넘었어?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내일 가서 병원 가야 돼. 이게 뭐냐, 이게. 여기다. 야, 이 정도면 뭐. 야, 훌륭하다, 훌륭해. 자, 먼저 우리 수진이랑 태은이 접시부터 드릴게요. 자, 아이고, 접시 예쁘다. 자, 누가 가지고 우리 태은이랑 가지고. 수진이는 마음껏 드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수찬이 접시입니다. 아유. 올리면 되지. 올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자, 1등한 김종민 선수. 네, 이거 나중에 먹어볼게요. 홍준아 선수 깎아줘라. 네. 야, 이거는, 야, 오. 형 1등에 내가 있어요. 쿠폰 사건이 골랐죠. 야, 수찬이가. 네? 와. 어? 준영 준호 삼촌. 여기 있어. 어, 좋네. 괜찮아. 아, 이 정도 훌륭하지. 훌륭하지. 이건 너무 강호 삼촌. 보다는. 야, 저 누구야? 우리 삼촌들은 한 번씩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진짜요? 네. 어,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어요. 피자나 예, 치킨, 닭도 있고. 자, 요거초밥 몇 개 먹어야 돼. 너무 똑같아. 요거초밥 안 먹어. 그럼 너는 이거. 먼저 새우찜. 아, 새우찜. 핫도그부터 먹을래? 아니면? 저기 나와요. 5대 하나 줄까? 야채 하나 먹게. 네, 야채 먹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엄청 야, 준호 형 머리 좋다. 와, 준호 형 와. 와. 아, 진짜? 아이고, 한 그릇입니다. 와. 아이고. 종민이 형 신중하게 해야 돼요. 딱 한 번이요. 아래 이거 되죠? 아래 이거? 야, 거꾸로야. 오케이. 야, 이거 정신 욕심 안 내는 애가 오늘 본선 부렸네. 에? 어? 아, 언제 먹을지 몰라요. 어휴. 와. 야, 흘려, 흘려. 조심.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너 잘 쌌다. 야, 뭐, 쌌냐, 뭐를? 와. 한 조각 드세요. 오케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이 접시, 이 접시. 야, 야, 야. 혹시 며칠 굶으셨어요? 야, 니네 자주 와라, 야. 니네만 오면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 야, 굶직히 먹은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너면 진짜 이 정도면. 입맛이 딱 맞아, 우장. 와, 저게 뭐, 피자야? 어, 먹고 싶다. 아, 근데 제가 두 개. 우리는 왜 한 젓가락이야? 차. 아까 한 것 같은 거 다 줘. 뭐래? 오, 너무 맛있다. 야, 니네 자주 와라, 야. 니네만 와라. 더 뭐 먹을 것 같아? 피자 하나 가져라? 엄마, 오랜만. 어,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생일날 때 먹었어. 이거 딱 뜨거운 밥에 올려놓으면 맛있어. 어휴, 나는 일하고 싶다, 야. 저 일하러 나가면 안 될까요? 여긴 어딘데?
이것도 일이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일이야? 먹지 말고니까 한 입 먹어봐 이거. 네, 한 입 먹어? 네, 한 젓갈. 맛있을 거야. 이거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어때? 맛있지? 네, 맛있어요. 한 입 먹을래 아빠? 잘 먹겠습니다. 좀 바람을 사랑하고 있었군요. 다 먹었어. 와, 배불러. 아, 아빠. 이렇게 녹차가 나서 취한 거 아니야? 아빠. 지금 취한지 몰랐지. 따뜻한 술 많이 떠올 것 같은데. 아니, 김준호 씨가 사수찬 군과 끝말잇길에서 이기면 사이다를 한 잔 드릴게요. 우와, 진짜로? 시작. 음료수. 나 이거 먹을래? 수도. 도랑, 도랑 그래. 도랑. 랑 대비. 뷰티, 뷰티. 티셔츠. 티셔츠. 츠. 츠. 우와. 끝났다. 아, 치가 없네. 치가 뭐지? 치사한 녀석. 너 혼자 다 마셔라. 졌다. 나도 한 도전하면 나 한 잔 주나? 정발산. 한국대기. 한국대기? 네 글자도 뭐야? 차이 나지. 기? 기러기. 기러기. 기쁠 땐 타셔서. 기쁠 땐 타셔서. 할 때까지 뿜뿜 뿜뿜 사수찬 승. 와, 아니요, 뿜 어렵다. 뿜뿜. 아, 야 준빈아, 잡았어요 리튬 공격. 야, 난 이기죠. 애들 영어 배우잖아. 시작해. 오케이, 경훈님 고해. 나부터. 스푼발. 발. 아, 스푼발 버려, 버려. 팔면서. 세. 세. 세탄이 형. 오.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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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씨. 아, 그게 아니야. 아, 역시 집중 왔어. 너무 수준 떨어지게 졌다. 가졌어, 가졌어. 아, 우리 시간표, 그 다음 시간표 뭐였죠? 그렇게? 낮잠인가? 아니, 그럼 낮잠 자야 돼. 자유시간 아닌가?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삼촌들이 차남매와 함께 신나게 놀아주세요. 아, 지금 차에서부터 계속 신나게. 이게 어딨어? 아, 여기 있는 걸로. 그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아야! 안녕, 안녕! 어디 가겠네? 네, 뭐 하고 싶은데? 한숨 잘까? 아니야! 우리가 보낼 거야! 어디 갈 거야? 우리 삼촌! 그래? 어? 저기까지 데려다줘! 정나! 안 빨라, 안 빨라. 미끄러운 게. 어이구. 이게 뭐야, 이거? 빗자루야? 빗자루예요. 빗자루. 빗자루. 어디냐, 아버지 어디 갔냐? 빗자루.
빗자루 인간. 빗자루 사람. 그때도 이런 모닥불이 있었는데. 야, 수찬아, 컴퓨터한테 사달라 그래. 네. 지금 네 나이 때 게임 실력을 늘려놔야 커서도 게임 실력이 좋아져. 안 그러면 삼촌도 좀 힘들어. 삼촌 힘들잖아. 어려워. 삼촌 지금 골드 갔다가 완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 가슴이. 아직도 골드예요? 너 혼자 골드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안 힘들었는데? 너는 딜러로 했잖아. 서브 캐논은 2700이야. 딜러가 만약에 점수가 낮으면 빨리 가야 돼. 국회가 더 높아요, 뛰어. 삼촌은 바라는데 매출이 때문에 적응해. 엄마, 아빠한테만 허락만 받으면 내가 컴퓨터를 줄 수는 있어. 야, 그럼 허락 맡아. 삼촌한테 컴퓨터를 받아. 아니, 아빠가 해도 엄마가 안 하니까. 엄마한테 전화로 이따 허락 맡아. 그럼 네 소원이 컴퓨터라면 내가 맨날 바로. 아, 왔어요. 누구나 왔나? 왔다, 우리. 그러니까, 나. 자, 자연학자, 이게. 준비한대. 자연학습 떠날 건데요. 어디? 자, 이제 차를 아까처럼 이동할 텐데, 세 분만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타주시면 돼요. 뭐 자원할 분 계신가요? 자원할 분 계신가요? 그래도 아버지가 같이 아버지 삼촌 있잖아. 육개장. 우리의 팀명은 육개장이다. 나는 1개장. 난 2개장. 아빠 3개장. 내가 4개장. 5개장. 수진이 육개장. 육개장 멤버들 같이 가세요. 아니 한 명 뽑읍시다. 그래요. 육개장은 깼어요. 오늘 누구랑 그런다 하고 남아졌어. 아무 상관 없으니까 네가 고르세요. 태영이가 고르세요. 육개장이랑 너가 골라.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할게요. 육개장과 함께 육개장과 함께 가세요. 너무 좋아하나. 나 육개장 같이 먹어야지. 육개장. 자, 이번에 육개장 같아요. 자, 김종민 씨. 정리 나는 뒤에서 잘 거야. 따뜻해, 공룡이 따뜻해. 나도 드래곤 줘. 추워. 싫은데 왜? 무슨 노래야, 그건? 싫어, 노래.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겠지만. 이 삼촌 가수야. 가을? 가을 안 하겠어, 나 가을. 수진아! 수진아!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싫어? 헷갈리지? 근데 저는 정확히 말하지만 아빠도 좋긴 좋지만 엄마가 조금 더 좋은 거 같아. 아빠도 좋긴 좋아. 근데 맨날 차순이는 아빠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더 좋아한다. 억지잖아. 혜영이야,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나한테 하고. 혜영이. 말은 엄마한테, 행동은 아빠. 에이, 모르겠다. 어머머. 이제 하트 만들어준 거야? 혼인 삼촌은 왜 애인을 안 사귈까? 그냥 삼촌을 사귀어요? 애인을 보지 그래야지. 너 내 킬러니? 3년 전에 복수예요. 3년 전 복수. 초코에 소금 탔어. 오, 진짜. 초코파티. 야야. 뭐야, 소금을 넣었어? 그때 내가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 짜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3년을 기다렸어, 복수하려고. 복수하려고. 지금까지 나에게 말이나 행동이 다 그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소원이지도. 그럼 이제 저한테 권력이 돌아왔죠, 소원이. 3년을 트레이닝했어. 힘도 나보다 세진 것 같아. 깜짝 놀랐어, 힘도. 근데 우리 뭐 멀었어요. 한 5만 정도 세? 그걸 도착할 거야.
왜요? 뭐? 아빠 귀는 왜 만지는 거야? 귀 만지는 게 잠을 좋아. 잠 자라? 아유, 나도 자야겠다. 뭐라? 해트리 노래 나가? 원래는 세찬이 저, 남창이 형, 광이 이렇게 나갔는데 두 명 늘었더라고요. 미주랑 친우? 비어네이퍼? 2019 뭐 유망주라고 하는데 인턴 얘기 좀 많이 살려주세요. 질문 그거밖에 없어. 아우 거기 여섯 명이 나와서 되겠어요 여기. 아이 걱정하지 마. 너 그냥 부대가 놀면 되지.